하려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일손도 모자랄 텐데? 아가씨를 희죽희죽 웃고 떠들지 말고 빨리빨리 좀 도와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줌마 언니. 가야지. 새벽에 아니면 어떻게? 다들 일 나갔으면 못 올 뻔했잖아. 이렇게 말이야. 아이고 냄새 좋네. 아, 역시 잔치집 냄새는 뭐가 달라도 달라. 아, 이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일이나 덮자. 그래, 밥이나 얻어먹을게. 영희야. 걱정 말고 작은 오빠 손님 맞을 준비나 하셔. 고맙습니다. 이 신세는 꼭 갖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이 할 거 없고, 다음에 우리 집 잔치 할 때 서울 딱 와서 도와야 된대. 자, 그러고 부녀의 일도 이제 자주 나오고, 알았게. 아이고, 아가씨, 고마워요. 뭘요? 시골 인심이죠. 아이고, 수고들 하네. 수고해. 아이고, 형님, 어서 오셨어. 아이고, 뭐 이렇게 핑계김에 함께 하는 거죠, 뭐.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마당에서 음식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잔치 분위기 나네. 그러게요. 아, 이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요즘엔 다들 식당에서 해치우니. 편하긴 한데 정은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지? 저기 참, 형님네 그 매주 띄울 때가 마땅치 않다면서요. 아이고, 그래서 걱정이야. 근데 왜? 아, 우리 내일 뭐 매주 만들 건데 우리 집에서 같이 띄우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 아이고, 그래도 되겠어? 잘 됐네. 어? 아, 그러게요. 아, 두 집에서 돌아가면서 가려면 손도 들이가고 좋겠네. 아이고, 나도 매주 만들 테니까 우리 것도 같이 띄울까? 아니 뭐 두 집이나 세 집이나 아예 함께죠 뭐. 아예 그럴 게 아니라 집집마다 된장간장 담그는 게 힘든데 이게 그냥 우리 동네 공동으로 된장간장을 담그는 게 어떻겠노? 아 그러면 품도 덜 들지 냄새 걱정도 안 하지 날짜를 다 한꺼번에 하면 힘도 덜 들 거 아이가. 아유 그거 좋겠네요. 아유 그게 잘 되면 우리 내다 팔기도 하고. 아유 어때요? 좋지. 그러면 내가 당장 추진해봐야 되겠다. 다 찬성할게 거기도. 야 오늘 하필이면 또 저기 기 빠진 날이야. 아 저기 오늘 이렇게 저희 아버지 생신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외가 이 동네에 내려온 지도 벌써 반년 가까이 됐는데 그 동네 어르신들께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인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말썽만 부리고 부족한 며느리를 그래도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저희 아버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 앞으로 말썽 안 부리고 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한 미래가 좋겠다! 아이고, 저, 이럴 때 그냥 들어가면 웃잖아. 노래도 한 곡 하고 가야지, 안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높고 높은 하늘. 아버지